네,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중국 발전 포럼에 다국적 기업인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등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았는데 중국은 탈중국화를 막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기업가로는 일찌감치 중국 땅을 밟은 애플의 팀쿡 최고 경영자. 상하이의 8번째 애플 매장 오픈을 직접 챙기고 중국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며 중국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애국 소비 열풍에 매출이 급감했지만 중국 시장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I love it here. I love the Chinese people. It's so vibrant and so dynamic here. I always enjoy coming. 팀쿡을 비롯해 해외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대거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고위급이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국 발전 포럼이 개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80여 명 가운데 미국 기업이 30명을 넘기며 제일 많았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볼라와 AMD의 리사수,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몽, 엑슨모빌의 대런 우주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발전, 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한 심포지움도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리창 총리는 중국이 기업과의 상생과 시장 존중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는 27일 보험사 처부의 에반 그린버그 등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의 장기화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에게 대외 개방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과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경총을 중심으로 한중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는데 미국, 일본과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가 한중 간에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